참 씁쓸한 요즘입니다. 7월 18일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 노력했던 서희초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한 날입니다. 또 7월 19일은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최혜병이 우리 곁을 떠난 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당은 후보들 간에 서로 증오를 부추기며 파국으로 치닫더니 급기야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장관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당대표가 된다 해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로서 악의 무리들을 소탕해온 것처럼 행세해왔지만 뒤로는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내부 폭로로 밝혀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면서 대응 수준조차 형편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품백 하나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반환하면 붙고 횡령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니 김건희 여사와 용산 대통령실은 염치도 없어 보입니다. 여당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권익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부인에 대한 외국인의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민망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니 김건희 여사가 국고 횡령을 지시한 셈입니다. 여당 전당대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제 와서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와서 사과 한마디로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졸업 후 첫 직장을 잡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1.5개월로 역대 최장이라고 합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게끔 대책을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1만 명 가운데 6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사업자들은 13.7%가 증가해서 06년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구멍투성이고 인권위는 인권유린의 앞장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장악의 혈안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눈을 질끈 감고 싶어하는 국민의 마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